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사모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그것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정말로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통일시켰습니다. 많은 소문에 좋은 소문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던 다윗은 이제 통일 국가로 안정된 국가를 맞이했다가 이제 자식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멋있는 자식이 효도해야 될 자식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소문이 발 다리가 없는 소문이 천리길을 가서 이제 아들한테 내쫓김을 당했다고 얼마나 악소문이 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조카입니다, 조카. 의붓 누나 조카. 다윗의 아버지도 부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조카가 군대 장관이니까 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던 다윗에게 충성했던 조카가 군대를 싹 동원해서 헤르몬으로 가서 압살롬을 섬겨요. 비는 부슬부슬 옵니다. 길르앗 계곡으로 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 자식 압살롬에게 들어갔던 사탄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위기가 오고 수치스럽고 다윗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도나이.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성도님들이 통치를 받으려고 합니까?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에게 어떻게 오다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차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바퀴 돌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고도 안 들어가요. 왜요? 비가 안올 날씨예요. 그런 사상으로 거듭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사상을 바꾸게 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방 가서 앉았으면 그 가정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고집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노아의 방주 때처럼 안 들어가요. 그 방주에 들어가면 그 방주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거기 들어가면 회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대표이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순진해지면 영적인 것이 땡겨요.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여러분, 의의가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땡겨집니다. 여러분, 샤워, 뜨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면 뭐가 땡기죠? 물이 땡기잖아요. 이 시간에 은혜가 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른 땅이라면 뭐죠? 아주 가물어서. 가물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다윗이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각하고 주의종이 다가가도 여러분 거칠고 여러분 말을 불순하게 하고 그러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식이 안 되어집니다. 얼마나 자식이 안 되면 가슴 아픕니까? 이 시간에 다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응답의 응답 사모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응답, 응답은 몇째 줄에 나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죠? 내게 응답하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많이 주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동을 못 받으면 권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은 응답하다. 응답 사모복이니까. 응답하다 이 말은 리폴리카 티오라고 하죠. 리폴리카 티오. 리라는 동사음인데 다시 반복 뒤로 멀리 대단히 이런 뜻이에요. 이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플리코라는 껍질을 벗기다. 다시 껍질을 벗기고 반복하여 껍질을 벗기고 뒤로 껍질을 벗기고 멀리서 껍질을 벗기고 대단한 마음으로 껍질을 벗기고. 그럼 껍질은 뭐죠? 위선과 고집, 유교적인 고정관념, 그 다음에 종교성. 그죠? 바리새인들이 종교성만 가지고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세상은 없어지려니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다소간에 없어지려니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없어지려니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다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없어진 것이. 네?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기는 건 뭐냐면 위선과 고집과 불순종과 습관과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벗겨야 벗기는 것도 여러분 다시 벗기고 반복해 벗기고 도로 벗기고 뒤에서 벗기고 반성하면서 벗기고 멀리서 벗기고 이렇게 벗기려고 노력했을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껍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껍질이 뭐죠? 현상만 보고 가는 거예요. 현상만. 네? 내용인 계시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가 뭐라고 했죠? 아포칼립토. 미래 것들을 다 도둑질 맞다. 미래 것을 다 도둑질 맞는 거예요. 미래 것을 도둑질 맞는 것을 가르쳐 주다. 이게 순종하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다 응답 올 것을 고집 부리니까 응답 와야 안 와요? 사단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데 그 불순종과 위선과 고집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고난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아멘. 고난의 껍질이. 아멘. 아 이래서 내가 고난받았구나 라는 걸 다 봐요. 아멘. 지금 다윗이 해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아 내가 죄를 져서 아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 주님이 용서를 해주지만 값은 꼭 남아요. 네? 흔적으로. 흠으로, 약점으로 남습니다. 어? 그러나 해결하면 갚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이 껍질이, 고난의 껍질이, 두려움의 껍질이, 괴로움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죠. 어? 은혜 한 것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반사시키다. 다시 빛을 반사시키고 반복해서 빛을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빛을 반사시키고 뒤에서도 빛을 반사시키고 멀리서도 빛을 반사시키고 이탈에서도 빛을 반사시키고 지금 내 생각이 아니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리라는 접도가 그런 거예요.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고생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 시대인데
나는 응답이 없지만 옆 사람 응답을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어? 준비된 자에게는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을 반사시켜. 빛이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나쁜 생각이 어떻게 되죠? 다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 나오면 선한 것이 채워지고 나쁜 것이 나가면 좋은 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기를 되짚어 토락하다. 내가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했나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데 이거를 감지를 못하고 자식들에게 사탄이 콱콱콱 들어가서 부모를 내쫓고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셨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이종형인 요압의 말을 듣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주변 사람부터 부추깁니다. 어? 그때 꼭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그분 것도 소멸되고 내 것도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기를 잘못 왔으면 해결할 소리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약분해주다. 이제 약분해줘요. 천년을 하루처럼 내년에 받을 것을 지금 할렐루야 약분해주는 거예요. 약분.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대답해주다, 응답해주다, 해결해주다 이런 말로 번역됐습니다. 응답은 이런 것이고요. 이제 사모하다 이 말, 사모하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꼭 원해질 것을 바라는 것이잖아요. 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테슈카라고 테슈카, 슈크라는 어그레스에 됐습니다. 뒤쫓아가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삶을 뒤쫓아가는 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네? 뒤쫓아가다, 갈망하다, 소원하다. 이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쫓아가다 보면 예수님 뒤쫓아가다 보면 문제마다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 뒤쫓아가는 게 뭐냐? 교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 그거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모에서 내 자녀들 다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 넘치다. 사모하면 넘칩니다. 넘쳐 흐르다.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르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하여 주시는데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넘쳐 흘러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 감동도 여러분 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넘쳐 흘러서 막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어? 믿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모하다는 말은 뭘로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뭘로 번역되느냐? 소원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소원 있으면 꼭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사모하다 보면 에피포레시스라고 합니다. 에피포레시스. 이 에피포레시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신께만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계속 살다 이런 뜻이에요. 신께만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계속 살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 흘러 넘쳐요. 어? 이렇게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날마다 어둠의 권세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언제 들어오냐? 고집 부릴 때. 고집은 뭐냐? 세상 속성을 합리화해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고집이에요. 어? 최종이볼때 저거 안 해요. 절대로 저거는 아니야. 에?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벌써 알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알기 때문에 말해주면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독된 사람은 중독됐다고 안 해요. 아, 나 할 시간 많은다고 그러지.
그런데 보면 벌써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치매 오신 분 치매 왔다고 합니까? 안 왔다고 그럽니다. 치매 왔다는 걸 알면 벌써 약 먹고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중독 왔다는 걸 알면 벌써 여러분 치유가 다 됐어요. 아, 나 너무 빠져있구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빠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가정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고 자녀를 돌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빠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참고하는 거면 예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다. 에피플레시스. 네? 여러분, 에피란 말은 방향성을 뜻하는 겁니다. 방향성. 네? 사모하다는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어떤 분은 세상 방향으로 어? 하는 일을 결정하는 거 보면 벌써 세상 속성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방향으로 벌써 결정합니다. 에피라는 말을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체다 방향성을 뜻하며 경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방향을.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예전에 그랬는데 여러분 방향성을 잘 선택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응답 사모하고 여러분 다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 영혼이 바른 땅같이 저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뭐가 되어야 되죠? 마른 땅이 되어져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네? 영적으로 목말라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멘. 영적으로 목말라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의 것이 목말라서 범죄인 거예요. 네? 영혼이 잘생같이 범사가 잘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영혼이 잘생같이 범사가 잘되는 뜻이 뭐냐? 영혼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다 잘된다는 거죠. 이길 바랍니다. 아멘. 마른 땅 이 말은 아예프라 아예프 지쳐 있다 시들어 있다 기운이 빠져 있다 비전이 믿어지지 않다 갈증을 자기 방법으로 채우지를 못하다 이것이 직역이고 가난한 삶에 빠져 있다 그래서 가난해서 못 나오는 걸 내 영이 말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을 마른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른 숲 번째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부족하다고 쫙 빠져들어요. 그 빨아들이는 상태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빨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지쳐있는 것도 은혜예요. 지쳐있는 것도. 어? 왜? 지치게 해야 순종을 하니까. 어?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안 줍니까? 어? 분별력을 배우라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마른 땅이 되어져야 누구를 사모해요? 아도나이 주님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에? 왜? 내가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영혼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지 내 영혼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분이 관리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편한 줄 믿습니다. 에? 그분이 관리자가 되어지면 이제 7절에 보면 뭐라고 봅니까? 이제 6절은 했고 7절에 보면 속히 응답 주시고 숨기지 마소서. 에? 왜요? 지금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은 다 아들 편이지. 에? 아들 편이지, 말이 아들 편이지, 가만히 보니까 사탄인 거예요, 사탄. 여러분, 고집이 내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에? 사탄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속히. 자식이 죄를 더 많이 짓기 전에. 그죠? 제값 좀 받으니까. 아멘. 여러분 시간에 속히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껍질은 공개를 해야 벗겨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껍질을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에? 속히 응답하시고 숨기지 마셔서 그러는 거예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가난해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쳐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에? 속히라는 말은 마헤르라고, 마헤르. 고전 히브리어로 가면 구매값을 치르고 얻다. 구매값을 치르고 얻다. 무엇을 여러분 사는 것을 속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역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회개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지를 않으니까 사역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구매값을 치르고 얻다. 그 다음에 드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속입니다.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언약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리면 어떻게 되죠? 사이가 가까워져요. 우리 밥 한 끼만 먹어도 가까워지더라고. 여러분 밥 한 끼 먹을 때에 여러 대화를 나눠야 안 나와요? 나누잖아요. 너 돈도 없을 텐데 이거 뭐 왜 샀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 전 주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적성이 있다. 적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적성 따라 쓰는 것이 속해요. 적성도 하나도 없고 기술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시켜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적성이 있다라는 말은 직역이고 의역은 민첩하다, 재빠르다, 금방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로 적성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숨기지 마소서잖아요. 숨기다 이 말은 사타르라고 하는데 아득하게 생각하게 한다. 아,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아득한 거예요. 이게 숨기는 거예요. 왜요? 아직 껍질을 안 벗기고 위선을 안 벗기고 고집을 안 벗기고 죄의 고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 않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죄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하고 관계가 있지. 여러분 죄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쟤는 사탄 거기 때문에. 쟤는 언제 들어오느냐? 방황할 때. 하와가 방황만 안 했으면 여러분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방황하고 예배를 방황하고 관계를 방황하면 죄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가 아득해져요. 응? 그럼 아득한 게 뭐냐? 부크라고 그러는데 얽히다, 어지럽히다. 응? 요거 해결하려면 저거하고 얽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것도 얽혀져가지고 하나도 못 건지게 생긴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아득하다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아득한 겁니다. 군사 몇 명 갖고 해봐야 여러분 죄값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어? 여러분 죄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복하고 왕을 뺏어갔잖아요. 행복을 뺏어갔잖아요. 에? 고백하면 순식간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당황하여 패해하다. 여러분 당황해가지고 방황합니다. 민망해지다. 그렇게 도망가면서 얼마나 민망해지고 그 사관들한테 여러분 아들한테 쫓겨나면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의 위치를 내려놨어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회개하면 속히 숨기지 않고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황하여 패하여 민망하다. 요엘서 1장 18절은 출애굽기 전환기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환기. 굴리다 돌리다. 이게 여러분 아득한 거예요. 막 굴려요. 가난에 굴리고 고난에 굴리고 핍박에 굴리고 난처함에 굴리고 이게 아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득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와 연결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에크플리를 다해. 권사님, 요거는 어디 마세요. 요거는 이렇게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믿어줘요. 내가 안 믿어줘. 내가 안 믿어줘. 왜요? 내 껍질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껍질대로. 안 겪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은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생활이에요. 아멘. 네? 아멘.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소떡이 와요. 네? 신앙을 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선물을 주셔서 예하면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종이에요. 그거 해주세요. 그럼 벌써 해놨어. 뭘 해놨어요? 영으로 다 해놨어. 그렇게 얘기하거라. 내가 벌써 다 해놨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저쪽에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니까, 에? 여러분 밤을 다 쉽게 해놨는지 깨적깨적거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예명하는 음악, 그래, 우리 할머니 같은. 에? 이 장질 부사 맞아갖고 뒤지는 음악, 그래. 왜요? 그것만큼 이 서운하다, 이 소리잖아요. 아, 예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다 죽으셨던 걸 밥을 만들어 놓고 다 응답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게 뭐죠? 인격 모독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좋아하시네. 너희 하나님 있다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에? 아, 그전에 우리 작은아버지 그랬어요. 니들이 무슨 그랬어요. 에? 그러시다가 몇 년 전에 암 걸리셨어. 우리끼리만. 안 들으시니까 몰라. 에? 여러분, 말을 쫓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순교한 게 혼란에 빠지게 하라. 야, 이거 정말 순종 한번 해볼까 말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한번 말을 들어봐. 결정을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것이 혼란이라고 그래요. 어? 아니, 결정을 딱 하면 주님이 알아서 탁탁탁 인복도 붙여주고, 막 이삿짐 센터도 붙여주고, 탁, 이렇게 적금 탈 것도 지켜주고, 다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다 감동을 줘요. 너 저분 안 도와주면 너 큰일 난다, 이래요. 안 도와주고 싶어도 이종의 사촌 다 노곤노곤하게 만들어 놓는데, 혼란에 빠져서 안 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성령님은 돕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8절에 봅니다, 이제. 8절. 응답 350 8절에 보면, 내 영혼을 드리오니,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드려라, 소원을. 네? 내 영혼을 드리오니,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네? 이게 들어야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란 말은 내 펫입니다, 내 펫이. 내 펫이. 숨을 쉬다. 원기를 되찾다. 생명의 성향성. 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이상해져요. 어? 그래서 영혼이 뭘로 번역되느냐면 소원. 소원. 네? 그러니까 영혼은 내 숨을 쉬는 내 육체를 드리는 것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영혼이라고 그런다. 영혼. 그 내 숨을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소원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드린 오직 급했으면 드린다고 그랬겠어요. 다윗이 지금 최고 빠른 기도 응답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 드리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드리다 하니까. 아멘. 어? 드리다 합니다. 뭐를 드렸다고요? 영혼을 내 생명을 드렸어요. 아멘. 그 잘난 성향 자존심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거 좀 자존심만 꺾으면 다 되는데 그 자존심을 못 꺾는 거예요 지금요. 고백하면은 뭐라고 하죠? 데크라티온 돈이라고 그랬고 책망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독해야 해결받는다고 그래도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자존심은 살짝 다치면 어디 가죠?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회복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드리다 드리다란 말 바타흐.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염려가 없어지다. 드렸어요.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아, 그전에는
여러분 10의 1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리우면은 10배가 다 가요. 10배. 10만 원을 안 드렸다. 100만 원이 남아. 어? 그게 여러분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어? 영숙이라고 적지 말고 민숙이라고 꼭 적어놓고 18장 21절을 적으세요. 이? 윤숙이도 아닙니다. 민숙입니다. 에? 영 드려놨던 십일절 드리고 감사드리고 아직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까지 드리는 거예요. 쫙 어저께 제가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저는 그냥 찬송만 하면 그냥 몸이 울더라고. 몸이. 에? 여러분 우는 사람 못 담읍니다. 아? 즐거운 사람 못 담하고 우는 사람 못 담읍니다. 아, 김문은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에? 혼자 되셔가지고 물고 될 때 그냥 울기만 하면 과부라고 다 대줬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막 은혜가 돼서 막 그냥 나 이제 살아도 주위에서 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펼쳐지다. 염려가 없어지면서 이제 펼쳐져. 자식이 잘 되어 하는 것마다 잘 되어 떡반죽거리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행복감과 안도감을 가지게 되다. 이제 드렸더니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추정을 드리고 선교를 드리고 천번을 드리고 너 그렇게다가 어떻게 살래? 이게? 그런 소리도 하기 전에 내 거 먼저 다 떼놓았던 사람. 알아서 다 떼놔 그냥. 그러니까 네 알아서 다 떼는 거지 살살하니까 내가 염려가 없다야 이게 예수님. 네? 예수님이 염려가 많아야 돼. 너 그렇게 어떻게 살래? 너 그렇게 병든 몸으로 그렇게 살려고 너 어떻게 살래 그렇게 죽을라는. 그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 예수님이 영이 오시면 확 인생관이 바뀌어요. 어? 그까진 한번 예수님에서 죽어보자. 죽고자 하는 자는 다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감과 안도감을 탁 하나님이 주세요.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운명을 맡기다. 운명을 탁 맡겨놔줘요. 여러분 운명은 인간의 운명은 수천 번도 더 변해요. 숙명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숙명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지옥이 없어집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불구덩에 빠지는 사람 구해주는 게 전도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불구덩에서 야야야야야야야 나 좀 건져줘 나 좀 건져줘 이 청자 불 보이지 않냐? 이런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알아서요 나 난처해서 그냥 갈래요. 뭐 그 말을 뭐 화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가 우리 시동생이 우리 사촌이 포항제철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여러분 용광로 포항제철 용광로는 쇠도 높고 쇠도 탑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사람을 건져주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그저 말에다 좀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 그 약국도 아줌마 커피 한잔 대자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한두 번 안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새.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의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완전한 신뢰성을 갖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의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완전한 신뢰성을 갖다. 이제 드렸더니 예수님의 나의 운명을 다스리는 운명을 그냥 좋은 사람만 만나면 그 운명 그냥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내 남편이 술 먹고 날마다 핍박하고 날마다 담배 피고 날마다 나를 때렸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 앞에 그냥 물질 드리고 그냥 생기는 것마다 드렸더니 그거 드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주회종한테도 드렸더니 남편을 만나준 거야.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살아? 한 번 만나주니까 고집이 떠난 줄 믿습니다. 우상이 떠난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난 줄 믿습니다. 가난 저주가 떠난 줄 믿습니다. 나쁜 성품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운명은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아멘. 한나 보세요. 한나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운명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멘.
신앙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안도를 느끼다. 무사 태평하게 살다. 이렇게 드리니까 아 우리 권사님 하품 찢어지게 하는 거 보니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 응답이에요. 아멘. 네? 왜?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한 번 드렸더니 드리면 여러분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아주 친해져요. 약간 다 가르쳐줍니다. 아멘. 어? 저 여기서 전 여러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저를 늘 번제물로 불태워서 드립니다. 늘 그래요. 처음에는 겁나더라고. 하나님 불태워놔놨고. 그런데 여러분 번제물은 뼈는 뼈대로 줄이고 여러분 번제물로 드렸던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형하기 이삭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모형하기 모세입니다. 아멘. 어? 모세의 모형하기 주의종이고요. 아멘. 어?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그래서 저는 다 번제물로 드린다고 고백을 해요. 아멘. 어? 그러나 주님이 안 태워줄 줄 알고 그냥 드린다고 했지만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멘.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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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인자한 말씀으로 인자한 말씀으로 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까지 내려가는 자같이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침 말씀을 지금 기대하는 거죠. 아침 말씀. 그 인자다 이 말은 헤세드, 그죠? 헤세드. 인자한 말씀 헤세드. 황새에 독립하기까지 완전하게 키워주는 사람. 황새에 독립하기, 황새처럼 나를 완전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독립하기까지 스폰서를 대줄 수 있는 조건, 이것이 헤세드예요. 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아멘. 아멘. 이것이 인자함입니다. 아멘. 그 인자함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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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게 하소서. 그죠? 그래, 듣게 하소서. 그 인자한 말씀. 그 황새가 55일 만에 완전하게 독립이 되어져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달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럼 듣게 하소서 이 말은 샤마예요. 에? 몸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다. 몸으로 반응하여. 에? 그저 입으로만 아멘 이러지 말고 몸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다. 적합하게 수정하다. 그래서 순종하다. 순종하다. 에? 그대로 보니까 원수에게 건지소서. 원수에게 건져달라고 그러죠. 원수라는 말은 아야보, 증오하다, 미워하다. 이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예?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거. 건지소서 말은 나찰이라고, 나찰. 나찰. 예?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 아멘. 아멘. 악한 운명을 내쫓다. 집 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하다. 아멘. 지금 누가 집을 나갔어요? 압살롬이. 압살롬. 자식이 지금 집을 나갔잖아요. 네. 집을 나가가지고 헤브론에다가 수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왕궁을 쳐놓고 아버지를 지금 내쫓은 거예요. 네? 그게 건져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무엇을 스스로 벗기다. 네. 네. 여러분 건져달라는 게 뭐냐. 나의 약점과 나의 우상과 나의 고집을 내가 벗어주는 것, 벗어내는 것이 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악한 운명을 지금 내쫓는 거예요. 아멘. 악한 운명. 악한 운명이 뭐냐? 고집입니다. 고집. 응? 자, 10절하고 제가 마칩니다. 10절. 공평한 땅에 인도하게 하소서. 응? 공평하다. 아멘. 공평한 땅이 뭐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죠, 다윗은. 응? 영적으로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공평하다 이 말은 미쇼룸.
야샤를 너분에 주겠습니다. 곧게 만들다. 내가 지금 삐뚤어진 성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어? 그 말에 좀 굳이 그 말을 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 곧게 만드는 것은 남이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방법을 가르쳐줘.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절대로 굳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에? 여러분 믿음은 방법의 전환성입니다. 아멘. 어? 그 다음에 빨리 받게 하라. 곧게 만들어야 빨리 받죠. 그래서 고전시부랑 옳은 길로 향하다. 길을 똑바르게 만들다.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만나다. 이게 공평이에요. 에?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에? 그러면서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공평한 땅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풀어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하소서. 이 말은 나하.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고통 바깥으로 나오게 하다. 지금 고통에 고통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상이 지금 고통이에요. 그 사상이 그 고집이 여러분 고집은 참 우상 숭배를 오래 하신 가정에 가보면 고집이 세요. 아니 그렇게 뭐 다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아내 말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은 네가 뭘 하냐 이래요. 남편들은 대부분 네가 뭘 하냐.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몰라요. 똑똑한 영을 줬어요 아내들한테는. 왜요? 뭔것이 대기하다가 아내니까 기노스코 아내니까. 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멸망시켜 사로잡히게 하다. 자기 생각을 멸망시켜 사로잡히게 하다. 이게 인도예요. 누구한테 사로잡혀요? 치리하는 사람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치리하는 게 뭐냐? 상처 난 곳에 약을 바르다. 이게 치리예요. 치리하다. 인도가 치리해주는 거예요. 처방 내리는 걸 치리. 상처 난 곳에 약을 바르다. 붕대를 감아주다. 면류관을 씌워주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정말 해야 돼요.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그래? 우리 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내 의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다른 의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 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라는 게 뭐냐 차라리 불리한 상황에서 겪는 인격적 고통. 불리한 상황에서 겪는 인격적 고통. 여러분 불리한 상황에서 마귀들이 와서 막 조소해요. 그래요. 내 고집대로 해. 그렇게 해. 다 저건 거짓말이야. 막 그럽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환란이라고 그래요. 에?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 고통과 재난을 당하다. 궁핍하게 살다. 제한을 받다. 방법이 좁아 제한받고 암흑이 가득 차다. 암흑이 가득 차다는 건 뭐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에? 끌어내소서. 이 말은 야차라는 말입니다. 고전 히브리어를 가보니까 본래대로 되돌아가다.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백성을 아름답게 치료하고 백성을 아름답게 치료할 때 붕대로 감아주고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르고 관을 씌워줬던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면 응답이 다 뒤따라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것이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번 주에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